오늘은 인천 강화도 만이산에 왔습니다. 온 이유는 당군의 재단이 있는 함성단을 오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천부인 광장입니다. 아주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리라 해서 천부인 광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참성당 재현 조형물이 있는 곳입니다. 당군 놀이터 천부인 광장, 신단수 쉼터, 참성당 조형물. 이 조형물은 이제 그 만이산 정상에 있는 그런 조형물을 여기서 볼 수 있게 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조형물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하늘을 나타내는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이제 땅을 나타내는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한 3.3m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참성당까지 가장 가까운 계단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km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군 할아버지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세웠던 강화도 만이산 참성당을 탐방해 볼 생각입니다. 참성당은 기원전 2283년에 당군께서 세우셔서 제사를 지내다가 당군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문헌상에 보면 세종실록 시리즈에 고려 원종 때부터 제사를 지내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직전에 1909년 나철 오교에 의해서 당군교가 생기면서 나중에 대정교를 개칭합니다. 그러면서 10월 3일 개천절을 정해놓고 이곳 만이산 제사를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군장국가로서의 당군 조선의 재단인 참성단은, 그리고 위만조선 이후에 우리나라는 계속 한민족의 을을 받들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돌계단을 수백 개를 올라야지 정상에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가파른 계단이 참성단까지 수백 개가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드디어 만이산 참성단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제단이 보입니다. 아주 웅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BC 2283년에 당군이 세운 제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군장국가인 고조선에 당군이 내려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제단입니다. 강화들녘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제사 지내고 우리나라의 교훈이 됐던 사람입니다. 저기는 이제 만이산 정상입니다. 그리고 강화읍의 강화대판, 고려의 수도로서의 40년이 고려의 도읍지로서 활동했던 곳입니다. 오늘은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